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퀸사이드 스태프 운영을 맡은 사이코 팀의 천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문제는 총 3개 그리고 CCC 챌린지 문제로 나왔던 총 4개 해서 7개에 대한 문제 솔루션을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맡은 건 SBBS라는 웹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용이라는 친구가 바이 휴먼 그리고 트렌드 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이현 선배가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았던 문제는 SBBS라는 250점짜리 웹 문제였고요. 문제 개요는 이제 두 개의 웹 서버로 이루어진 플라스크 웹 서버에서 이제 취약점을 갖고 이제 XSS 그리고 서버 사이드 템플릿 인젝션 취약점, 이 두 개의 취약점을 합해서 공격해서 이제 플래그를 얻어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제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사용자들은 서비스 서버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드민 서버나 다른 거에 대한 접근이 아예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서버에서 사용자들이 포스트 글을 쓰면 이제 그 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이제 PhantomJS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포스트에 대해서 읽고 액세스 취약점을 유발시켜서 그거를 이제 어드민 서버에서 포스트를 읽어오고 액세스 취약점을 유발시켜서 이제 플래그를 읽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이제 PhantomJS에 의해서 액세스 공격이 실행됐을 때 그 페이지가 400 혹은 500 사이에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갖는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에러 코드 혹은 에러 정보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점은 이제 총 두 개의 부분으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 이제 어드민 서버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공개가 된 상태였고, 어떻게 액세스 취약점이 유발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포스트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액세스 공격이 이루어지는 걸 사용자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변수랑 이제 취약한 함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플라스크에서는 렌더 템플릿 스트링이라는 함수에서 그냥 이제 여기서 진자2라는 템플릿 신텍스를 사용하는데, 이 신텍스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직접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행되는 그 코드가 사용자가 이제 PhantomJS에서 404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됐을 때 그 URL이 페이지에 이렇게 렌더링 되면서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래그가 있고 타이틀 404 그리고 타이틀 405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통해서 플래그의 위치를 추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렌더 템플릿 스트링 함수에 의해서 그 타이틀 404라는 변수가 전달이 되는데, 사용자들은 이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자 템플릿 신텍스를 이용해서 이 타이틀 404라는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어드민 코드에 그 파이썬 ID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 ID라는 펑션이 뭐냐면 변수 혹은 클래스 오브젝트와 같은 파이썬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들의 주소값을 알 수 있는 그런 함수였는데, 그 함수를 일부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 404라는 변수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플래그라는 변수의 위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풀이는 이 타이틀 404의 주소를 통해서 마치 블라인드 SQL 인젝션처럼 주소 하나씩 읽으면서 플래그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그 플래그 값을 읽어내는 게 이제 제가 의도한 취약점이었죠. 그래서 다시 취약점을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로케이션 HRF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그 포스트에 쓰고 PhantomJS가 읽은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커터 언더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고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열의 클래스가 타입 스트링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을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콤마 콤마 커터 커터 점 클래스 MRO 뭐 서브 클래시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좀 많은 수백 개의 오브젝트가 나와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플래그 위치를 알아내는 게 주요 관건이고요. 챌린저들은 이 응답값, 그러니까 진자2 신택스에 의해서 실행된 파이썬 출력이 혹은 리턴 값이 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풀이는 ctypes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아까 서브클래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ctypes라는 메소드가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에 이제 from addres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식 이제 이 0x72ffc72 이 값이 이제 title404의 주소값인데 이 주소값을 기준으로 플래그가 대략 16,000바이트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인터프리터 실행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거의 비슷한 오프셋이 나와서 이 값으로 이제 플래그의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id 펑션을 앱 환경 변수에 이제 환경 이제 진자2에 사용할 수 있는 펑션에 넣고 이제 플래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의도한 이제 풀이는 이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랑 비슷하게 메모리에서 서브사이드 템플릿 인젝션을 통해서 플래그의 값을 추정해서 이제 메모리를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읽으면서 플래그가 출력될 때까지 계속 글을 XSS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 이제 보이는 코드 비슷하게 이제 릭 어드레스가 이제 타이틀 어드레스에서 대략 26,000바이트를 더한 값이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XSS 공격을 하면서 포스트로부터 그 파이썬 XSS 공격이 이루어진 응답 값을 가져와서 파싱한 다음에 이제 플래그 값을 계속 메모리에서 릭된 값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의도한 풀이는 이거였는데 제가 필터링 파이썬에는 이제 뭐 자바나 이런 C++ 같은 OOP와 다르게 이제 내부 변수나 내부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에 대해서 접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의도한 대로 풀이를 유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근데 이 built-ins라는 속성을 가진 메소드 혹은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built-ins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패키지를 임포트할 수 있는 임포트라는 펑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필터링을 하지 못해서 어드민 그 플라스크로 이루어진 웹 서버이기 때문에 그 플래그가 적힌 파이썬 파일을 임포트해서 플래그 값을 읽으면 플래그가 읽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의도치 않은 풀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었더라고요. 다음에 아마 문제를 내면 이걸 완전히 필터링한 상태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제 진용이 친구가 다음 문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바이휴먼이라는 챌린지랑 트렌드웹이라는 챌린지를 출제를 했었고요. 바이휴먼은 포노블 카테고리로 이 문제의 컨셉은 그러니까 평소에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퍼징으로 취약점을 찾는 거랑 오디팅으로 찾는 거랑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런 거에 궁금을 해서 뭐 평소에 CTF에서 바이너리만 사실 다들 보셨을 테니까 이번에 한번 소스 코드만 줘보자. 그리고 바이너리를 한번 뭐 메모리 릭을 통해서 얻어오던지 해서 그렇게 풀게 하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줬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상에서 사실 막 되게 이게 취약점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을 내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컨셉을 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가령
컴파일러 환경만 잘 맞춰주면 똑같은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면은 제 문제랑 의도 제 문제 의도랑 어긋나니까. 그러면 그 함수 중간 중간에 그냥 노블 랜덤하게 넣자 해서 그냥 그렇게 넣었었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그 C++ 소스 코드를 참가자한테 줬어요. 그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파일명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것은 약간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라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인터프리터는 아니고 그 버추얼 머신을 구현한 거예요. 약간 뭐 자바스크립트 컨셉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여기서 나온 취약점이 제가 전에 며칠 전에 크롬에 제보한 그런 취약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너리 함수 위치가 바이너리 프롤로그에 전부 노비 랜덤하게 박혀서 그래서 바이너리를 컴파일할 때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줬고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동작은 그러니까 그냥 명령을 받아서 연산을 수행하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넘버 그리고 스트링, 스토레이지. 넘버는 말 그대로 숫자고 스트링은 문자열이고 그리고 스토레이지는 키가 스트링이고 그리고 밸류는 그냥 넘버 스트링 스토레이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짰었고요. 명령에는 숫자 뭐 덧셈 같은 거 지원했고요. 뭐 그리고 변수를 숫자나 저기 위에 있는 자료형으로 선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함수에서 리턴을 하면은 그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함수를 선언해서 실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선언된 변수를 각각 그 레퍼런스 번호로 참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키값 저장소에서 키는 문자열만 등록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취약점은 이 693줄 중에서 스마트 포인터 취약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C++ 11에서 나온 그런 스마트 포인터 규약이라 하더라고요. 유니큐 PTR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포인터를 담을 수 있고 이 변수의 스코프를 벗어나면 이 안에 있는 포인터를 이 클래스 소멸자에서 프리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그게 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 클래스점을 리셋이나 뭐 릴리즈나 뭐 그런 거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std move 뭐 이런 걸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사실 이 함수 자체는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취약점이 C++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안 보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랑 밸류를 봤거든요. 이 키랑 밸류는 선언된 변수로 나중에 레퍼런스 카운트로 또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자에서는 뭐 레퍼런스 카운트를 체크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 프리가 되죠. 여기서 std move를 하면은 이 키랑 밸류라는 것에 스마트 포인터 안에 있는 포인터를 0으로 만들고 새로 그러니까 저기 쓸 수 있는 그런 또 아이템 PTR 저 유니크 PTR 컨테이너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비우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리되지 않도록.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키의 변수 타입이 문자열이 아니면 그냥 std move를 하지 않고 바로 return false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이 스토레이지 셋이라는 것에 전달된 그 스마트 포인터 안에 있는 두 개 그러니까 키랑 밸류라는 것에 키랑 밸류라는 클래스가 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요약하자면 C++ 11에서 추가된 스마트 포인터에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유저애프터 프리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취약점을 냈었고요. 익스플로잇은 당연히 사실 C++고 가상함수도 있는데다가 유저애프터 프리면 일단 VF 테이블을 조작을 하면 실행 흐름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멤버 변수를 잘 조작하고 사실 멤버 변수를 잘 조작을 하면 VF 테이블을 쓰지 않는 거 잘 이용하면 프로그램 흐름이 막 깨지지 않고서도 막 그 클래스만의 기능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문자를 그 리턴을 하면 문자를 출력해 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유저부터 프리를 써서 이 문자열이 어디에 할당이 돼 있고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스트링 멤버 변수로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걸로 바이너리 및 그리고 그 임의의 메모리를 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 바이너리 유출할 때 그 약간 좀 그 주의해야 될 약간 그 뭐라 말해야 되지? 그 참고할 만한 점은 이게 일단 32비트 바이너리였고 PI 환경 같은 거가 아예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가 0s 그 8048000에 매핑이 돼 있었고 그거 중심으로 그냥 릭을 했으면 릭을 하면은 그냥 원샷으로 그냥 릭이 바로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제로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에서 PTR 랭스 멤버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릭 다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서 VF 테이블을 바꿔서 저는 그냥 대충 그 익스플로이트 짜기 귀찮아서 힙 스프레이 써서 거기서 VF 테이블 거기다가 놓고 바로 시스템으로 띄었어요. 네. 이렇게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트렌디 웹이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메일 주소 잘못됐네. 이 컨셉트는 그냥 간단했어요. 이게 사실 의도대로 안 풀리긴 했지만 더블겟 원데이 취약점을 그 컨셉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소스 코드를 줬었어요. 더블겟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더블겟 원데이라는 것을 대충 직감을 하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런 문제였죠. 소스 코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PHP 46줄 파일 하나였고요. 거기서 그 그냥 간단하게 포스트로 어떤 주소를 주면 이 URL에 패스가 그러니까 경로 부분이 avatar.png인지 보고 그럴 경우에만 그 세션마다 그 할당이 된 데이터의 랜덤 아이디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뭐 물론 뭐 다른 사람들 거 못 보게 그 데이터는 당연히 가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이 했어요. 그냥 wget에서 저기 커맨드 인젝션 안 되게 escape를 한 다음에 URL을 넣었죠. 이후에 그 세션 정보를 그 데이터의 랜덤 아이디에 피클의 그 PHP 셧다운 핸들러 있잖아요. 거기서 시리얼라이즈를 해가지고 저장을 했었고 이게 없으면은 그냥 그 나중에 그 저장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셧다운 할 때 저 부분에서 저장하게 했고 그리고 스크립트 시작할 때 만약 그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면 unserialize를 해서 루딩을 하겠어요. 뭐 사실 unserialize 할 때 클래스 찾는 게 되게 귀찮으니까 그냥 진짜 간단하게 뭐 unserialize 이 클래스를 unserialize 하면은 뭐 get cmd로 준 그 명령을 그냥 바로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클래스 넣어서 줬고요. 뭐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의도된 취약점은 WGET에서 그 원데이가 있었는데 이게 12.2.16.4.9.7.1이거든요. 전에 웹스피핑 하다가 찾았었는데 그냥 이게 WGET에서 대문자 O 인자로 출력 파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원래 근데 처음 URL에서 리다이렉트가 된다 해도 처음 URL에 그 패스를 따른다고 해요. 그 출력되는 파일명이. 근데 이게 HTTP에서 HTTP 리다이렉트까지는 그랬었는데 FTP는 안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의 파일명으로 막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어요. 간단한 취약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unserialize랑 serialize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unserialize 한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그냥 w 모드로 그 열어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그 제가 만약 피클라는 파일을 거기다가 받았어도 덮어 씌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러니까 겁나 큰 거를 다운로드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다운로드 된 동안에 다시 그 다른 거를 같은 세션으로 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unserialize 한 걸 저장하기 전에 그 시리얼라이즈라는 게 특성이 그냥 하나 시리얼라이즈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문자는 다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같은 시리얼라이즈 된 거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면 처음 것만 그냥 언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취약점 유도되도록. 그래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그런가 실행권한만 있는 파일을 실행을 하면 플래그를 주도록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체크를 잘못했더라고요. URL에서 이게 그러니까 WGET에서는 이 URL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도 PHP에서는 그 Pulse URL에서는 query라는 걸로 그 분류를 해서 주는데 WGET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index.php 물음표 뭐 A라고 하면 PHP의 패스는 index.php가 되겠지만 WGET에서는 거기 뭐 그 뒤에 있는 물음표 A까지 붙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avatar.png인 거를 패스 검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뒤에다가 .php만 붙여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냥 됐었던 거예요. 제가 PHP 실행이 안 되도록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 실수였어요. 뭐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프리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사실 WGET 제로데이를 제로데이라니 그 원데이를 안 쓰고도 바로 그냥 올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올리니까 실행이 됐었죠. 이건 제 설정 미스였습니다. 네, 하여튼 이랬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GC 챌린지 라이트업을 발표하게 된 이유원입니다. 네, 일단 CGC 발표,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일단 CGC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전에 차상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CGC가 이제 사이버 브랜드 챌린지, 그러니까 다르파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이제 대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이제 취약점을 찾아주는 그런 인공지능들끼리 싸우는 컨테스트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여름에 예선을 치러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지금 이제 올해 8월에 또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데프콘 올해 있었던 데프콘 예선에서 CGC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기조를 따라서 저도 문제를 한번 내보자 하는 생각에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CGC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대회가 단순히 그냥 컨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막 진짜 환경까지 다 구축을 해놓고 여러 가지 툴들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에 대한 기본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디크리라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실 리눅스 뭐 이런 여러 가지 OS가 있듯이 이건 이제 다르파에서 직접 개발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그런 OS 기능들이 아니라 오로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취약점을 찾고 또는 그리고 그걸 패치하는 그 이러한 기능들에만 집중 이제 초점이 맞춰진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CGC 대회는 이 환경에서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이 환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링크에서 바그란트 파일을 받고 이제 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크리 환경에서 이제 CGC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템플릿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은 이제 그 기본적인 템플릿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가 4개가 있는데 뭐 라이브러리는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이제 하나 이제 특이해 보이는 두 개가 있죠. 그 폴로라는 디렉토리랑 POV라는 디렉토리인데 SRC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의 메인 소스가 들어가고 폴로는 이제 뭐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 내가 프로그램 짰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나름의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머신.py라고 파이썬 코드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맨 처음 실행하면 무슨 맨 처음에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메뉴창이 뜨고 그래서 내가 1번을 선택하면 어떤 게 실행되고 2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실행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으로 도식화시켜서 엣지들을 다 선언해주고 그 엣지들과 엣지들 간의 그런 연결관계 즉 엣지라고 하죠. 그 엣지를 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다 짜주면 하나 이제 그런 폴로를 위한 파이썬 코드가 작성이 되는데 이 폴로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이제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데프콘에서 본선에서는 이제 실제로 패치를 해서 올리면 그 바이너리가 제대로 패치가 된 건지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거를 CGC에서는 폴로라는 이 디렉토리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동화로 자동화 형태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거죠. POV는 이제 proof of 이제 컨셉트가 아니라 vulnerability라고 그러니까 취약점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CGC가 내가 취약점을 찾아서 즉 크래시를 내서 EIP를 바꾸든 아니면 어떤 특정 메모리 영역에 값을 읽어오든 이 두 가지 형태의 취약점 유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작성해서 서버에다가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XML 파일이나 아니면 CC 바이너리 형태로 두 가지 형태를 지원을 하는데 뭐 XML로 작성을 하시든 CC 파일로 작성하시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작성을 해서 서버에 보내면 아 이 그 POV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아 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크래시가 나더라 그게 입증이 되면 아 이거 취약점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점수를 이제 스코어링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메이크 파일이 선언돼 있어요. 이 메이크 파일이 선언돼 있고 그냥 이 메이크 파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 경로에서 메이크 명령만 쳐주면 자동으로 쭉 빌드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생기죠. 그 pcap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는데 pcap은 이 서버에서 결국 이 테스팅할 때 하나의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열고 그 서버와 계속 통신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의 패킷 형태로 이제 다 캡처를 해서 로그를 남겨놓는 거고요. 그다음 빌드는 그 빌드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빌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생성되는 메시지를 다 로깅해놓는 거고 B는 말 그대로 그 패치된 그 SRC 폴더에 있던 코드를 바탕으로 빌드한 프로그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CGC를 일단 CTF 형태로 개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프콘 2016 방식과 저는 이제 동일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크게 세 개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그 바이너리가 돌아가기 위한 또 그 바이너리를 체크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디크리라는 환경인데 이제 디크리 환경에서 일단 무조건 빌드를 해야 하고 그 빌드한 걸 바탕으로 뭐 도커라는 이제 하나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뭐 따로 리눅스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바이너리 유틸들은 다 다운을 받아야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식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데프콘에서는 도커라는 이제 걸 이용해서 대회를 운영했었지만 설치를 해줘야 할 것들이 매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디크리 환경에서 직접 서버를 돌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내기 위해서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취약점들이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이너리를 돌리는데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고 그 인풋을 바탕으로 이 테스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소켓 통신으로 이제 해줘야 하는데 그걸 저는 이제 래퍼 형태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게 이제 리시브와 샌드를 두 가지를 하는데 리시브 할 때는 뭘 받냐면 첫 번째 타입은 POV를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크래시를 내서 취약점을 찾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POV를 받고 또는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패치된 바이너리를 받아요. 이 취약점을 찾았으면 이 취약점을 패치한 바이너리를 받아서 정확히 패치가 되었는지 또 점검을 하죠. 크게 두 가지 받고 뭐 샌드하는 건 당연히 그 테스팅한 결과들을 쭉 뿌려주고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면 플래그를 보여주는 형태로 파이썬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크리 환경은 뭐 아까 제가 링크 보여드렸던 링크에서 이제 바그넨트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팅을 해줘야 할 것이 포트 포워딩을 해서 이게 바그넨트로 하면 이제 버추어 박스 형태로 돌기 때문에 제가 그 저희 대회 서버는 AWS에서 운영을 했는데 AWS 서버에서 이제 버추어 박스로 포트 포워딩을 해줘서 그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리퀘스트들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들은 한 가지 작성할 때 뭐 여러 가지 취약점을 심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처리문 형태로 이제 꼭 패치된 부분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간단한 BOF 형태의 취약점을 심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치되기 전 즉 S문을 보시면 128바이트를 받아요. 이 데이터 버퍼는 64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약점이 일어나는 건데 패치된 형태에서는 당연히 그 길이만큼 받게 해서 패치된 형태 즉 취약점과 취약점이 이제 패치된 형태를 다 저 그 개발자가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직접 정의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라면은 이렇게 빈 폴더에 사이코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름을 네이밍을 사이코어로 했는데 사이코어 그러니까 그냥 취약한 바이너리 그리고 패치된 바이너리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래퍼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받는데 POV와 패치된 바이너리를 받아요. POV는 이제 아까 두 가지 형태를 지원하는데 XML과 CC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POV를 받는 경우에 XML과 CG를 받는데 이때
테스트를 할 때 그 파이썬 상에서 이 명령을 실행해줘요. CB 테스트라는 도구를 실행하는데 이 CB 테스트가 결국에 핵심적인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가 정확히 크래시가 나는지 또는 이제 정확히 패치가 됐는지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테스트하는 하나의 유틸인데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negotiate은 XML과 POV 뭐 이런 거 다 지원한다 이런 형태고 XML은 XML 옵션을 주고 거기에 이제 취약한 그러니까 POV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디렉토리는 실행할 바이너리가 존재한 경로를 선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failure OK와 shield core인데 failure OK는 당연히 이제 중간에 프로그램이 죽어도 된다는 뜻이고 또 코어도 코어 이제 shield core는 무조건 코어 파일이 생성돼야 하는 그걸 명의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POV를 받는 래퍼에서는 당연히 크래시가 나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받은 상대 그러니까 receive로 받은 그 POV를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당연히 크래시가 나야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옵션을 주고 바이너리를 실행을 해요. 근데 패치된 바이너리를 위한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 상대방이 보낸 패치된 바이너리가 CEC 바이너리인지 맞다면 이 폴로 산행에서 이 바이너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패치를 하면서 있어야 할 기능들을 다 빼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폴로에 있는 그런 XML 파일들을 다 쭉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CB 테스트를 또 하는데 여기서는 should core나 failure OK라는 옵션이 없죠. 당연히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패치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제 크래시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문제 풀이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첫 번째 문제는 스택 기반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그래서 POV 타입을 이제 1을 주든 2를 주든 상관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타입 1의 POV를 줬는데 타입 1 POV는 이제 EIP를 컨트롤하거나 범용 레지스터 뭐 EBP, ESP, EAX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타입 1이고 타입 2는 이제 디스클로저 형태인데 그 특정 이제 이것도 검증하는 과정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정 서버 그 CB 테스트 이 서버에서 이제 어떤 특정 메모리 영역 주소를 주고 사이즈를 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POV를 낼 때는 그 받은 메모리 영역 주소에서부터 그 크기만큼 읽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디스클로저 취약점이 있다고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너리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쭉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제가 인위적으로 넣었어요. 왜냐면 if문 이런 것들 이제 제대로 타고 갈 수 있는지를 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넣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서브 네, 80480020 여기를 가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건데 여기 서브 80485602 리드 함수를 호출해요. 시스코를 호출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 V1 버퍼가 64바이트인데 128바이트를 받으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 디크리 환경에서 이제 GDB로 코어를 분석해 보면 이제 EIP가 바뀌어 있고 또 특정 이제 여기서 보면 EBP 레지스터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XML 형태로. XML 이 양식은 뭐 GitHub에 다 있으니까 각자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ad 여기서 보면 read write 형태로 계속 프로그램과 입력 값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패치는 특정 당연히 길이 버퍼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null pointer dereference 취약점인데 이거는 이제 예선 형태처럼 그러니까 본선은 CFE라고 하는데 본선은 타입 1과 타입 2 취약점만 받아요. 근데 예선에서는 단순히 이제 크래시만 내는 것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CQE 형식에 따라서 단순히 크래시만 내면 인정을 해주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이제 여기도 제가 인위적으로 컨스트레인트 좀 넣어놨는데 그 컨스트레인트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인위적으로 정말 주소값 0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아주 인위적인 문제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그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제가 직접 그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통과할 경우에만 그 취약점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한 SMT 솔버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어서 뭐 키 값을 입력해서 하면은 결국에 크래시가 나는 형태였고요. 이 또한 저는 이제 XML 형태로 했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C로 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XML로 짜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POV XML2C라는 바이너리가 있어요. 그 UT를 쓰면 이 POV 그러니까 XML 형태로 된 거를 C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바이너리 형태로 POV를 날려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플래그가 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널들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아예 가지 않게 이 JNG 부분을 그냥 점프로 바꿔버리면 아예 저 루프문을 가지 아예 저 뭐 분기문을 가진 않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냈던 이제 CEC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뭐 이전 문제도 다 상관없고 제가 발표했던 문제 상관없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